와 별빛이 이 무대를 비추고 있습니다. 멋지지 않습니까? 별빛이 보이세요? 바로 우리가 원했던 낭만 콘서트의 분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단 이 무대를 멋들어진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앉은 바로 내 옆에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그분들과 함께 이 분위기를 메꿔줄 처음처럼이라는 어쿠스틱 밴드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분들의 팝송 메들리를 일단은 먼저 들어보시고, 팝송 메들리 하면 대부분 쉬운 거 하잖아요. 그죠? 뭐 혀가 아직까지 잘 안 들어가는 분은 어떻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팝송 메들리를 부른 다음에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또 앞으로 한 8팀이 나오게 되는데요. 노래 자랑은 아닙니다. 이 자리를 통해서 누가 1등, 2등이 아니라 모두가 가수가 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처음처럼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면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? 자 다시 한번 처음처럼의 팝송 메들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는요 남양주 세계 야외공동체 자원활동가들 합창단이 저렇게 자리에 있습니다.
자, 이분들의 팝송 어땠습니까? 아주 그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노래들만 선곡을 딱딱 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이 분위기 속에서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. 이분들의 이런 정말 아름다운 반주에 맞춰서 이제 객석에 계셨던 분들이 무대 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원래 또 이 분위기에 노래방 기계를 틀면 얼마나 분위기가 깨지겠습니까? 그래서 안녕하세요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처음 사람입니다. 예, 네, 처음 사람은, 결성된지 한 3년 정도 됐고요. 지금 여러 가지 활동 중인데 아직 음반은 안 나왔습니다. 이 가을에 일찍 음반 내고 생각이고요. 예, 네,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참 즐거운 밤이네요. 감사합니다. 재밌게 하셨나요? 제가 잘한 것 같아요?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첫 곡을 작성을 해드렸으니까요. 그래도 영색이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저희 노래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자작곡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고요. 요즘에 세상이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유치한 사랑을 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 그 학교 다니는 후배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. 여기 계시는 많은 연인분들 또는 예비 연인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